19세기 미국 서부. 총이 법률이었던 시대. 4명의 건맨이 있었다. 현상금 사냥꾼 스티브. 빌리. 샷건의 달인 밥. 멕시칸 건맨 코르마노. 타인의 황야의 무법자들의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현상금을 노리던 스티브. 술집을 돌아다니며 아가씨들에게 정보를 얻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상수배범 사이먼 그리드웰의 정보를 얻게 되고 친구인 빌리에게 찾아가 같이 체포하자고 제안한다. 두 명이서 움직이기 위험하다고 생각한 빌리는 또 다른 친구인 코르마누를 찾아가게 된다. 돈이 필요했던 코르마누와 밥까지 합세해 팀을 꾸리게 된다. 팀을 꾸린 이들은 사이먼 그리드웰의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사이먼의 부하들은 그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당황한 사이먼은 황소떼를 풀게 되는데 건맨들은 황소들을 뚫고 드디어 사이먼을 만나게 된다. 사이먼을 잡은 건맨들은 두 번째로 호크아이를 체포하기 위해 말을 타고 철도로 가게 된다. 최고의 총잡이였던 호크아이를 잡은 건맨들. 더 큰 현상금이 걸린 다크호스가 마을에 행패를 부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건맨들은 또다시 추격을 하게 된다. 다크호스가 죽자 술집 안에 있던 아가씨가 건맨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술집 안엔 악명 높은 스미스 형제가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술집 아가씨들은 밤새로 건맨들에게 춤을 춰준다. 춤을 추던 아가씨들은 갑자기 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리차드 로저 경과
그의 부하 3명에 관한 정보를 주게 된다. 고에게 현상금을 타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는 건맨드. 첫 타겟으로 엘 그레코가 열차를 습격한다는 정보를 듣고 그를 잡기 위해 나타난다. 엘 그레코를 잡은 건맨들은 인디언 주장이 스칼펜을 잡기 위해 인디언 본거지로 침투한다. 여자에게 약한 건맨들은 스카펜을 살려주고 모든 악의 원흉인 리차드 로드경을 잡기 위해 그의 대자택으로 향하게 된다. 로즈경의 대저택은 건맨들을 막기 위해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었고 그의 부하인 파코로코가 나타난다. 아스탈라 바이바이. 드디어 로즈경의 대저택으로 진입하는 건맨들. 리차드 로즈경을 따르는 악인들은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수많은 현상 수배범들을 잡으며 최고의 총잡이가 된 건맨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마침내 악인의 끝판보스 리차드 로즈경의 저택에 도착한 건맨드. 총을 맞고 쓰러지는 로즈경. 하지만 그는 방탄복을 입고 있다. 드디어 리차드 로즈경은 건맨들에게 살해된다. 고에게 돈을 벌게 된 건맨들. 이들은 악인을 무찌르기 위해 또다시 길을 떠나게 된다. 1991년 코나미에서 발매한 선셋 라이더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